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한 목소리로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는데 마치 지금도 후보인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쓰레기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나란히 단상에 오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교체된 이후 공개석상에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에서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에 이곳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지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리스의 상승세를 반영한 듯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하며 뜨거운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And today we take the next step. Thank you, Joe. Forward in our fight. Thank you, Joe. 첫 지원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Folks, I'm an incredible partner. The progress we made, she's going to make one hell of a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후보인 것처럼 거친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바이든 대통령이 첫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사실상 원팀이 확고해진 해리스는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은 돈 지급과 관련된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부 주에서 다음 달부터 조기 투표를 실시하는 만큼 판결이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